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 2월달도 주말이 벌써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날씨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오늘 내린 비가 봄비겠죠? 여러분 봄비 하면 여러 가지 추억도 생각나실 테고, 과거에 아주 좋은 일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고, 사랑하는 연인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첫사랑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 힘차게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 사랑디엔 이별님, 오드리 헵번님, 오드리 헵번님 감사합니다. 이중희님이 오늘은 첫 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등이십니다. 최음님, 나온나투님, 네, 조빵이님, 구금놈인, 인내처님, 하하호호님, 네, 황금알님, 밍님, 김성수님, 케이님, 김기화님, 김혜라님, 한 문으로 쓰셨네요. 미니님 안녕하십니까. 사인 실버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효원님 감사.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또 시간 되면은 김태현님,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보라님 오늘 좀 늦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순서들이 많았고요. 스피디 있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 바로 진행 끝난 다음에는 바로 우리 저 김민웅 촛불 상인 공동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할 근거가 새겼다라고 주장하신 우리 김민웅 교수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분 김영민 목사, 김영민 이사장님의 믿습니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 이거 조작 가능성이 크다 라고 오늘 저희 이용한 뉴스 커멘터리 나와서 그것을 고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 박찬우 작가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캐리커처 작가인데요. 전번에 굿바이 전에서도 국회에서 열리려다가 폐쇄된 굿바이 전. 굿바이 전에서도 아마 활약한 분인데 아주 귀중한 작품들이 많아요. 지금 그 기자들한테 고발당해갖고 소송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3부에 나오신 박찬호 작가님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연결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대장동 특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이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들까지 우리가 의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나요? 야, 진짜 대감 곽상도 무죄를 때리는 거 보고서 이 판사와 검사가 서로 짜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왜 못 건드리나요? 그 안에 보면요. 김만배 언론인, 곽상도 국회의원, 박영수 검사 출신, 권순일 대법관 출신, 김수남 검찰총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 출신,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 쫙 포진하고 있습니까? 누구 포진하고 있습니까?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사법 권력,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카르텔이 지배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곽상도 무죄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죄를 때립니까? 네? 지금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그동안 한국 사회와 지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이 엘리트 지배 카르텔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특검으로 혼내줍니다. 특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현 정권과 현 사법부로는 파헤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이죠. 우리 김민웅 교수님 연결하기 전에 오늘 희한하게 세 가지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첫째는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죠. 소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 공판이 오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제 주목하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이. 그다음 세 번째, 1시 55분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입니다.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에서 이 김건희 7시간 반 녹취록, 김건희가 1억을 소송을 제기했죠. 서울에서 우리의 백은정 대표와 그리고 이명수 기자한테 이거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시 반 녹취록을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왔고요. 사적인 생활을 제외한 부분을 방송해라. 그것을 따라하실 뿐인데요. 그런데 김건희는 1억을 소송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의 각오가 이거 아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죠.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알려지는 것이 공개화되고 공론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바로 1억을 이런 엄청난 돈을 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늘 1시 55분 법원에서 서울중앙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에서 이 선고가 열리는데요. 오늘 세 가지의 사건들이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한 가지는 검찰입니다만 하여튼 오늘 참 이 2월 10일 금요일이 희한한 날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우려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